미얀마의 가장 큰 도시인 양곤. 평화를 뜻하는 그 이름처럼 양곤엔 절로 힐링이 되는 명소들이 많다. 미얀마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쉐다곤 사원도 그중 하나다. 1453년 한 형제가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받아 모시고 불사했다는 쉐다곤 사원. 전체가 황금으로 도금된 것은 물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으로 장식돼 그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미얀마의 왕들이 자신의 몸무게만큼 금을 보시하고 불자들 역시 금과 보석을 보시한 결과다. 부처님 당시 때 미얀마에 계시던 어느 한 형제가 부처님께 맛있는 빵 공양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으시다가 펴보니까 부처님 머리카락 8개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미얀마에 와서 이곳에 모시고 탑을 세웠다라고 하지요. 이곳 지하엔 지금도 부처님의 머리카락 6발이 모셔져 있다. 약 3만 3천 제곱미터 넓이에 중앙탑에만 60여 톤의 금이 사용된 엄청난 규모. 처음 사원을 불사했을 때는 20미터 정도였지만 미얀마 왕조들의 끊임없는 증축으로 현재는 그 높이가 99.2미터에 이른다. 역사와 규모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미얀마를 대표할 만한 곳이다. 2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쉐다곤 사원. 이곳을 찾는 여느 참배객처럼 스님들도 크고 작은 소원들을 이곳에 풀어놓는다. 제가 부처님 전에 간불을 하는 그 자체가 저희 혹여라도 전생에 지은 업이나 현생에 지은 업이 있다면 부처님의 그 관욕의식으로 조금 소멸을 가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사원엔 매일 끊임없이 꽃과 음식, 양초 등을 바치는 참배객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들이 바라는 소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우리 가족들 마음의 평안에 맞도록 그렇게 기도해. 늦은 밤에도 낮처럼 환히 빛나는 사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처럼 생생한 모습으로 설법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우라따사라 스님의 말씀을 들을 예정이다. 아고루 디라레 가라 대하우 뼈마님 말에 다음으로도 말이야 대하 아름 요자 아름다와로 대단으로 말해. 법념처의 수행 대상은 매우 폭넓게 제시돼 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 그리고 이들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구속, 집착, 깨달음에 도달하는 일곱 가지 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탑돌이를 하는 순례단. 한낮처럼 밝게 빛나는 탑들이 순례단의 걸음걸음을 환히 비춰준다.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고자 하는 불제자의 서원들이 이곳을 더욱 눈부시게 만든다. 감회가 무량하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너무 환희에 들떠서 말이 안 나올 만큼 이렇게 웅장하고 좋은 곳에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 같이 올 수 있게 해주신 여러 스님들도 그렇고 정말 모두에게 다 감사하고 오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부처님 두 발을 모셔졌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새기면서 더욱더 마음에 깊은 그 부처님의 교감이 느껴졌어요. 불자들이 공양한 촛불이 늦도록 사원을 밝힌다. 얼마 남지 않은 순례단의 여정도 마지막까지 빛나길 바라본다.